청주호 댐이다, 댐. 응. 청주호 댐. 장해 나루터에 왔습니다. 충주호 유람선 탔습니다. 충주호 유람선 장해 나루터에서 14,000원 주고 탔습니다. 1시간 관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청주호수에 재우경주로 된 안내방 구경을 나올 겁니다. 안내방 구경은 왼쪽으로 또 번갈아가다 그러니까 화면 들으시면서 왼쪽을 보셨다가 오른쪽을 보셨다가 번갈아 드시는데 정말 속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앞쪽 뒤쪽 갑판을 나가셔도 스티커가 다 달려있어가지고 안내방 구경 돌리거든요. 나가서 보시면 또 이제 나가서 보시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학생머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세계 토큐나우라고 있고요. 저 바위가 토고봉이라고 합니다. 바위 모습을 보시면은요, 옛날 장군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시던 투구처럼 생겼어요. 가운데가 뽕 쌓여놨고, 이도 바위 하늘처럼 생겼는데, 저 바위가 투구봉이라고 하는 바위가 투구봉. 네, 그리고 손님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종이도 1,000원짜리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네, 세계 유학선생님께서 그려져 있는데요. 세계 유학선생님께서는 이도 편향하고, 네, 지금으로부터 한 470년 전에 가장 최초로 공부를 하셨었고요. 유학 선생님이 가장 근수로 계실 때에 옆에서 유학 선생님을 모셨던 한양의 탁수자, 어떤 10대종 신장을 모셨던 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은 비록 2세기였지만 지도와 전세가 들어서 열정이라는 소설을 쓰신 정기석 작가님께서 800장의 문을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매년 음력 5월 3일이 되면은 단양군에서 부양제라고 하는 제사도 성대하게 치러주고 있기도 하고요. 다시 또 오른쪽을 볼게요. 달력이 있는데 마치 벽돌로 쪽인 신단양에서부터 바로 쪽인 총주호 다복근 댐까지 길이가 78km가 됩니다. 200리 물길로 쭉 이어져 있는데 아주 길다란 호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배는, 네, 남한강 상류에서 남한강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배가 가는 방향으로 40km 정도 쭉 더 내려가면 총주호 다복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삼각형 밑에 노란 짝대기 표시가 있죠. 여기 무슨 표시냐면요, 이 충주호수의 만수위 미역지구를 표시합니다. 만수 태풍이 와가지고 충주 근처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만수위를 표시하는 노란색으로 물이 넘어가면은 가지고 위험수위를 표시합니다. 저까지 물이 넘어가기 전에 충주댐 수분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모습도 충주호수를 보시고 하지만 크게 보시게 되면 남한강에 속해져 있는 남한강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남한강 물은 흘러 어디로 가는 물인가 하면요, 서울의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충주호수의 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가지고요, 경기도 양수리 두물이 만나는 두물머리라는 곳에서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합류를 한 다음에요, 팔당댐을 지나가지고 서울에 한강까지 흘러들어 가가지고요,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수돗물로 사용되기도 하는
있거든요. 가장 필경 중에 하나이자 영승 46km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산북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북은 왼쪽입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돌리시고 자리를 왼쪽으로 옮겨봤고 부산북 같이 볼게요. 왼쪽이 흡수해가지고 흡수 앞쪽으로 띄워서 부산북 지금 말도 우리가 놓죠. 저게 필경 중에 하나인 부산북이라고 보십시다. 부산북이 왜 부산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느냐? 봉우리가 9개나 부단봉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부단봉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거두기를 담았습니다. 앞에 낮은 바위에 전망대 보입니다. 뒤에 높은 바위로 보면 거두기 높은 바위입니다. 그리고 부단봉 꼭대기에 꼭대기 바위 거두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두기 중장에다가 거두기처럼 보이고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거든요. 지금은 또 어떻게 안양에 오시면 부단봉이 꼭대기였거든요. 장애 다음부터에 와서 유람선을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뚜렷하게 툭 튀어나온 바위였어요. 지금은 조금 거두기처럼 안 보이고 성인화제처럼 보이잖아요. 부산봉이고요. 조금 내려가면은 옥순봉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강양지역에 부산삼봉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방송이고요. 부산삼봉 옆에는 물로 되어 있는 삼봉이라고 보십시오. 나머지 네 개는요,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가 상서나 바라보는 설악산 네, 같은 느낌. 높은으로 돌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그대로 꼭대기로 뚝뚝이로 돌아가 뚝뚝하게 뚝 튀어나왔다는 게 Bye-bye.
12시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12시라고 1시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낚시꾼 보입니다. 바람이 좀 들 불어요. 네, 안에서 보는 것보다 나가서 보면 한 3배는 멋있거든요.